안녕하세요. 오랑오랑 TV 김성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네. 그래도 뭐 9월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낮에는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고 해서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다가오는 가을은 몸도 마음도 좀 선선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와랑와랑 코너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또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요.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면 좋은 또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꼼꼼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하, 아 진짜라? 이야, 이거 참 생각을 참 잘 내시기 잘 내서. 당연한 서점에서 보면 책을 새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빌려가. 아, 이거 정말 나가 무릎을 지금 탁 쳐서 탁 쳐서. 책이 이게 다 나오고. 이거 정말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게. 하하. 그렇지. 아니, 나 닮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이게. 나도 그 도서관에 신 책을 다 읽어보니까 책을 그 빌려 읽을 게 없잖아 이게 책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인데 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그 책을 서점으로 주문해라고. 아하. 그 서점에서 받아. 그 읽고 반납해. 진짜. 아, 그럼 그게 다시 도서관 장소로 추가된다. 기가 막히네. 나가 이 저 홍보 나가 홍보하면 나 일하게. 설문대 할망이 1번. 이거 두 번째가 나 발 넓어 보니까 나가 혼마디 하면 그럼. 그 저 하여튼 저 고생하고 나가 내일 그 저 그 도서관 관장실들에 휴가라 내일부터. 내가 아랑 먹은 가끔에 하여튼 저 고생해요. 또 통화하죠. 야, 이거. 어떤 삼촌 입에서 책 얘기가 나오고 관장 얘기가 나오고. 야, 무슨 전학과? 들어보나. 무슨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또 서점에 가 주문행 또 어떤 헌데 넌 말로 들리던 게 뭔 말일까? 야. 아이고, 처음 살당보나 우리 맹부 삼촌 걔나 그 도서관장하고도 친었고. 참 요즘 맨날 그 도서관에 댕긴 게 많은. 난 또 그대 근혜식당 밥이 맛좋아보나 쌍근에 맛좋아보나 가는 걸로 알아보신데 어떤 거나 관장하고도 친다는 점신가. 왜 저 너네 그 독일의 그 대철학자 칸트 알지? 칸트. 예. 이 나가 이 칸트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 줄 아나 너네? 뭔데 봤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라고? 그거는 뭐 데카르트랑 칸트나 다 같은 학교 다니고 다 철학자 다 같은 거. 다 비슷한 거야. 아이고 걔도 데카르트 그 말을 야 기회 내면서 이거 우기기 시작하면 우기기 시작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세 명은 아기구나. 너네는 저기 기구나 하지 마. 난 알아놨거든. 경혜신디 나가 그 칸트 선생처럼 맨날 그 같은 자리에 그 한라도서관에 한 장 책을 읽당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유명해져 버렸더라고. 나도 얘 그 얘기 들었어. 맨날 같은 책 같은 페이지만 보멍 조이당 밥 먹으러 간대. 그러나 그 책이 영향이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또. 괜찮아. 그 옆에 할망은 어디냐. 할망은 못 받다는데. 그럼 저 직접 보지도 않으면 저추룩하면 저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라 너. 가짜 뉴스. 가짜 뉴스도 유포하는 너 같은 아이들이 있어 보니까 요즘 그 문제가. 뭐? 언론중재법 그거 막 아이고 통과해가지고 말이야 좀 허냐마냐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너 그거만 통과되면 너 바로 손해배상 너 청구해. 저 하여튼 그렇고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 도서관에 어신 책을 내가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가 설명을 해주겠다. 도서관에 어신 책을 어떤 걸 거냐. 어떤. 결국 넌 도서관 책 이런 거 너 별로 관심 없으면 너 어디 갔다 오라 화장실 갔다 오라. 아이가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 뭐 어디가 저 삼각김밥 하는. 아 좋아요 나. 너 안 좋아하잖아. 아니 좋아요 씨. 저 야이 카메라 꺼도 되구나. 야이 관심이어서. 걔도 내물리지 맙소 이게. 지금 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아,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책도 토지. 갖고 댕기는데 지금 이게.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이라. 구중생형극이라. 한자로 다 고라지 한자로. 나도 그 책 맨날 보는디 형이. 무신 가시가 도다 이래 베려보라. 응? 맨날 누워 그네. 아이고 어디 안 죽은 선생님한테 거길 이걸 갖다 붙잡으신. 이거 만화책이게 만화책. 봅사 이거 백기 때는 토지에 써졌신데 여긴 보나 막 아이고 어디 산속이 나고 바닥 나오고 이거 어디라 이거. 응? 지금 얘 만화책 무시했는 수가
나라의 만화책부터 이제 그 동양 서양 고전까지 안가려면의 모든 책을 다 읽었어 나가. 아이고 기라. 네. 야 형차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양 고전하고 서양 고전은 뭐고? 골라봐. 나 있지 있지. 동양 고전으로는 금도끼 은도끼. 서양 고전으로는 아기도색이 삼형제. 개기억이 나. 그 삼촌에 부족해 주게. 아이고. 아무튼 예, 이거는 완전 나를 위한 정책인가 닮으나 나 사실 좀 잘 좀 들어봅시다. 나가 그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한라도서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대출 서비스? 아. 자, 한번 골라봐. 뭐라고? 네. 한라도서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도서 대출 서비스라 이거. 아, 그럼 뭐 네. 책 빌려가면 돈도 꺼주는 거야. 아니 이게 책을 빌려준다고 대출 서비스. 아, 돈 빌려 돈은 아니고. 나오나, 이것도 막 어디 돈 빌려 좀 쓸까 하면 안 된다. 이. 책 빌려주는 거. 한라도서관 그 홈페이지에 강은에 나가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면 그 책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그 책은 제주도 다른 도서관 어디도 오신 거라. 아, 마수다게. 다 통합된 거니까. 맞아. 마수다. 한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주 도서관에 이신 책들을 다 검색할 수 있으나 그렇지. 그뒤 오신 거는 다른 도서관도 없다는 말. 그거 마수다. 보라 야인이 딱 검색을 해봐. 신기 야인게 책 읽어보자니. 얘기해. 거기 딱. 근데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했는데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을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주도 내 서점을 지정해가지고 내가 직접 주문을 하는 거라. 이해되면서? 이해되면. 형찬이 이해되면서? 예,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뭐, 나 뭐인 거라서? 예? 돈 빌려준다는 거? 아, 나 진짜! 야! 책 빌려준다고! 책. 멈춰봐! 책을 빌려주는데 검색행 어심은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찾으러 갈 수 있는 서점까지 정해서 입력하면 그 책이 서점에 도착해. 잘도 좋다, 잘도 좋아. 거기에 도착하면 나한테 문자가 와. 개민 서점에 가면 일단 결제를 해.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 가져가고. 2주일 내로 반납하면 처음에 결제한 걸 다시 환불해줘. 2주일 안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 2주일. 그냥 이건 우리 신비. 마음의 양식을 쌓아라. 책을 읽으라, 읽으라, 읽으라 하는 것 중에. 견한, 반납한 책은 그럼 도서관으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아, 양 이거 들어보면 막 좋은 그래, 서비스다. 저도 좋다. 새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직접 강 주문하여. 그렇지. 도서관은 사람들이 찾는 도서 책이다 하여 장소를 확보하겠다는 말이로구나. 그렇지, 그렇지. 잘도 좋다게. 좋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을 대신해서 나가 보고 싶은 책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돈은 나가 내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내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가 보고 싶은 책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또 대단한 서비스냐면 내가 매달 1인당 두 권씩 신청할 수 있어. 아이고, 좋다. 야, 헌데레 두 권씩만 읽어줘도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좋다. 양 삼촌. 근데 야이 닮은 아이들이 이게 한 달에 두 권씩에 만화책이형 공무원 시험 볼 문제지 뭐 이런 거 주문해 불면 그런 것도 돼요. 우리 그 행정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 형찬이보다 머리가 뛰어나다. 나보다 그냥 뭐가 이식과 닮아. 나이를 뛰어넘어야 다 되진 않을 거 닮으라는 경우 허술하진 않으다. 난 신청 안 되는 책이 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형찬이가 못 터는 데거지. 1번 안 되는 책, 만화책. 나이를 해당사항 오신 게 해당사항. 그런데 신청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책이 여러 개로 나오는 그 전집. 전집. 맞추기 그런 거 못 터주게. 막 10권, 20권 된 거 사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 볼 때 필요한 그런 수험서라든가 문제지. 그런 건 안 돼야 돼. 그런 건 행운 안 이런 거 다 공부하신 사진의 신비야. 그리고 저 애기들 보는 그 장난감 닮은 책들 있죠? 얘기. 영 거들면 사람도 막 나오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나오고. 그건 이제 저건 장난감 같은 책들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이 출간한 지 2년이 넘는 책도 사실은 안 돼요. 그리고 5만 원이 넘는 책도 비싸보단 안 된다는 거라고. 5만 원이 넘는 책도. 근데 많지는 않잖아. 5만 원. 다 좋은데 난 이 5만 원 넘는 것까지 이걸 이 하지 못하게. 아니 5만 원짜리 넘는 책을 볼 일이 이수광. 사실은 나가 그 얼마 전부터 그 김명부 자서전을 쓰고 있어.
자서전을 쓰거라 맛이 쓰고 있다. 아이고. 쓰고 있는데 보니까 한 페이지가 1700페이지가 넘는다. 아이고 써봐. 이게 좀 얇게 쓰는 추세 아닐까? 이게 쓰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래 이걸 계산해보니까 내가 책값이 한 12만 원이 조금 넘지게. 아, 미끼야. 너무 못해. 야, 똑똑한 애. 와. 똑똑한 애 난다긴다는 박사들이 쓴 것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걸 자서전을 쓰면 이제 그 책을 신청해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게 허진 MC인데 하이 5만 원 넘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나가 지금 머리 가 아파 그래. 야, 형찬아, 난 참 웃음밖에 안 남으신디. 참 그냥 줘도 누가 가져갈까 말까, 읽을까 말까 할 건디. 그 책을 도서관에다가 심어 놓겠나? 난 이게 말이가 보마 나오네. 나가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 5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나가 자서전을 총 3부작으로 나가자. 잘했다, 잘했다. 나눠서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요. 그래서 1부는 청년기, 2부는 중장년기, 3부는 노년기. 나가서 책값도 한 부당 4만 5천 원 정도로 나가, 처음으로 가지고. 5만 원 나눠야 되나? 한라도서관에 착! 들어가가지고. 전세가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살아온 일대기를 교육의 현장으로.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아마도 보면서 나는 절대 김명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야. 이런 본보기가 되나. 꼭 만들었습니다. 꼭 만들어. 삼촌. 예? 꼭 영월 시간에 여기 앉아만 말만 걷지 마라. 저 어디 우당 도서원이라도 강 지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동영신이다 보는 거야. 언제 1700페이지 언제 쓸 거가 언제. 연필로 잘 써야 될 건데 친구처가 뭐 이거. 오늘은 잘 몰라주마는. 오늘 하여튼간에 우리 맹부 삼촌이 소개해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참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맞아. 예. 우리 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우리 양 고맙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라. 고맙습니다. 야. 이런 게 바로 정말 그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야, 대리, 나도 삼촌, 이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다. 무시가. 경화제 남은 이 배경을 당근밭으로, 우리 당근밭으로 이거 바꿔줬어. 이걸 바꿔주니 나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 가라. 옛날 방식으로 하나 가만히. 하나, 둘, 셋 하면은 바뀌는 걸로. 아, 경화제. 좋아. 자, 하나, 둘, 셋. 짠! 이제 바뀌실 때 주세요. 금방 바뀌어. 야, 삼촌, 참 세월 좋을 때 우닥에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있잖아. 꽈게.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이제부터 잘 들읍사 형이야. 9월 30일까지 농협에 가근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예, 요거를 신청을 넣으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가격이 너무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은 꽈게. 그런데 이거를 딱 정해놓은 가격의 90%까지는 벌어지게 보장을 해준다는 냄새다. 아이고, 이게. 다 우리 농민의 딸 아니까. 얼마나 그 좋은 일일까. 이거 농가에는 정말 필요한 건 게. 예. 그냥 밭작물들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 해놓으면 문제가 커. 맞아. 그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해주면 농사 짓는 사람께 훨씬 양 덜 저들어지 주게. 야, 근데 무사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만 하는 거라. 그저 다른 밭작물도 저 하주만은 특히 그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는 제주도가의 전국의 그 생산량 중에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저 생산량 그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 보장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근데 그저 무조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조건이실 걸? 맞습니다 삼촌. 역시 우리 맹부 삼촌은 모르는 게 없어. 걔나 막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다. 예. 채소로 그 재배 면적 신고제라고 원래 무신 그 작물을 얼마나 허구다 영강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자조금. 그 자조금 단체에 가입을 그쪽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고 쉽지 않은 거야. 예. 자조금이 뭐 꽝 난 18K, 24K 그 도금 이런 거나 들어봐도 생전 처음 들어봤어. 자조금. 아이고 형차다 MC 그 실대 계신 소리 MC. 요즘이 웬만한 농민들은 이 자조금이라는 허문이 다 안다게. 쉽게 말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회비를 걷는 걸 주게. 어게. 모임 같은 거구나. 경행 그 농사 안전한 게 뭘 잘 모른다게. 경행 같은 농사진 사람들끼리 이걸 자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 폭락 같은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홍보계. 요즘 그저 텔레비 본방 나오지 않느냐, 무슨 저 한돈자조금 맞아 맞아 한우자조금 행래 그 텔레비 광고 오는 게 다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맞수다 맞수다. 도시 그 정리를 해결해 안내를 했구다양.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을 받지 넘은 재배 면적을 신고하고 자조금에 가입을 하고 출라는 농협을 통해야 작년은 가니까 농협을 꼭 통해야만 되고 영해놓은 게 그 작물 가격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예. 그러나 형찬아 좀 따라와 점심이야. 네, 자조금 걷는 거 따라와 점심. 자조금 기억했습니다. 자조금이 개미, 아니고 자조금. 자조금. 예, 걔는 그 기준 가격은 어떤 정하는 거라 봤어? 기준 가격은 최근 게 그 3년간 추세를 분석해가지고 예, 11월에 결정한 데 마신 게 경행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겨울부터 출하될 거 아니고 한 게 경행은 이제 서울 가격 가락시장에 감히 팔리는 값을 평균을 내와 그래. 아. 그 값이 기준 가격보다 못 미쳐 불었다 영업인 아. 이제 그 차이를 90%까지 90%까지 지원해준단 말이야. 그 얼마나 이거 우리 농민들한테 희소식이과. 이거 저번 봄에도 양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신 뒤 214농가에 15억 가까이 지원해줬대 냄새게. 아, 예. 걔나 그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하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동네 농협을 통해 가지고에 꼭들 신청들 했어예. 아까 그 나가 소개한 그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마음의 양식인 그렇지. 책을 우리가 그 위한 서비스고 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 양식을 위한 그렇지. 훌륭한 제도. 이 제도 두 개가 아주 잘 나왔다. 이렇게 아니 말정씨 덕분에 이거 좋은 서비스 뭐 이런 제도를 그치게, 막 소개해주는 이거 막 좋은 거 닮아만 쓴나. 어 이거 맞다게. 양 앞으로도 우리 말정씨가 양 많이 소개해야 될 거다 합시다. 이 주룩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이면 우리한테 연락해 줍소게 뭔가. 맞아 맞아. 그거 돈 받아 하는 거 아니구나. 이 기자 연락하면 우리가 이건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또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이럴 때 맞습니다. 우리가 고맙다고 박수를 한 번씩 또 보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시민을 위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 아니냐. 아유, 모처럼 훈훈한 소식 들으나 우리 마음도 딱딱 그러니까 잠깐만 전화가 또, 네, 또? 잠깐만이 아, 나 그 책 서점에 신청한 거. 아유, 진짜, 진짜. 아, 이런 제도가 나오면 빨리빨리 그 써먹고 해야지. 그걸 마시다, 마시다. 알았어, 나 가는 길이 없구나. 아, 여보세요? 예, 예. 아, 책. 그건 안 된다고 마시? 미시고, 저도 만화책. 아, 이거 안 되는 게. 아, 그럼 선대 서울 나와, 그럼 그걸.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저거 그 수영복이구나. 이거 화보 잘 나오는 거. 그건 나 선대. 아 오늘은 어째 훈훈하게 잘 끝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도서대출 서비스도 정말 유익한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우리 집 근처에 어디가 있나 좀 미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그 평소에 독서를 참 많이 한다고 얘기 그렇죠. 들었는데 네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다독의 여왕입니다. 명부삼촌도 아까 보니까 뭐 책을 꽤 많이 읽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빨간 책을 좀 거절당하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저 설정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너무 크게 뭐 눈여겨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언제나 되게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 네. 명부삼촌을. 그렇죠? 괜히 정이 가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아쉬워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꾸 마음이 가요. 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저를 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가을 하면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그렇죠. 또 좋은 정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네. 이런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 말장식 계속해서 두 번째 만나볼까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좀 그 맨날 싸울 것이 아니고 아, 좀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실 수가. 모처럼. 우리가 저번에 언제 그저 우리가 4월 달인가 그 서귀포에 오석혹겨 얘기. 아 맞아 삼촌 어떤 대신고? 그때 그 남자 어른하고 여자 어른이 있었어. 얘기. 아유 고생했어요.
삼촌 어떤 시험은 오늘 잘 봤어? 잘 본 것 같은데 몰라. 수학은 아주 수학은 그냥 찍고 났어. 어머니, 어머니가 처음 시험 보시는 거죠? 처음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아. 좋지. 너무 좋아. 거기 또 틀린 거야? 틀린 거 세지 말고 맞은 거 세. 이따 맞아, 맞은 거 세. 15번. 시험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시험을 못 봐봤으니까 이런 시험을. 생전 처음 보는 거죠. 8월 달에 또 도전해가지고 그때는 성공하게. 예. 감사합니다. 이번 게 8월에 또 시험을 보자는 생각이 딱딱 더운 뒤. 예, 어떤 게? 합격해라. 아이고 축하. 아이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어떤 자기 이름만 써주면 붙는 거 아닐까? 잘 그래야 돼. 잘 그래야 돼. 그거는 시험 보는 얘기. 저 몰라 몰라. 너 형찬이 너 몰랑 경하는 소리 주. 나 그날 시험 본 날 그 시험지를 채점한 걸 들러내. 그 자리에서 나가 이 둘한테 문제를 내. 그러나 나 그날 못 갔거든. 예. 문제를 내신디. 일생일 때 모욕이에요. 6과 4번. 4번. 54는 6과 9에 자 보기를 딱 듣지도 않고. 자 3번. 여기는 3번이라 했고. 3번이요. 아까 왜 최소 공배수 때문에?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이해 못해. 이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아이로봇. 네? 대행. 연구. 지능 로봇. 지능 로봇 아닙니다. 투사 투사. 투사. 우주 탐사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정답입니다. 와 정말. 아 정말. 정말 지치고. 검정고시를 너네는 안 봐나 보나 보니 검정고시도 이 평균이 60점이 나와야 합격이다. 맞아. 그래서 그 과목 중에서 점수가 한 번은 유지해 준대. 아, 한 번. 지난번에 그 2호선 우리 저 어르신은 국어, 과학, 실과 요 세 과목은 점수가 좋아 보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키핑이 딱 돼 있거든. 이번 8월엔 그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야. 점수가 나와 보니까. 맞아. 다른 것만. 요번에 본 게 사회, 수학, 도덕. 요 세 과목을 가신 뒤 수학을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합격이잖아. 67.5점으로. 아, 잘 나왔죠. 잘 나와서. 가볍게 가볍게 통과하고. 중요한 건 제주 지역 초등 검정고시 중에서 최고령 합격자. 야, 아유,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박수, 박수. 그 나이 때는 최고인 게 최고예요. 아,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 자, 그래서 그 자랑스런 우리 그 2호선 어르신을 전격적으로 전화로 너무 반갑다. 야. 네. 아이고, 잘도 반가워. 여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그저 이번에 드디어 저 합격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줍소. 소감. 예, 기분 좋아요. 그냥 기분 좋은 것뿐이에요. 지난번에 볼 때는 안 되신데 이번에 되고 난 기분 좋구다. 예, 좋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이번에 떨어질까봐 걱정 많이 했지? 아니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되면 되고 그냥 그랬지. 아, 자신감이 뿜뿜. 자신감, 자신감. 우리 저 어머니가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마음이 넉넉하시네. 아가 되면 되고 아니면 다음에 또 보면 되고. 맞게 공부하려니 했지. 그저 우리 어머니 이번에 그 성적이 평균 점수가 67.5점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나왔어요. 나 보도 안 했어요. 아, 제가 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대나보다. 예. 그 중에서 수학만 50점이라 수학. 수학이 많이 틀렸지. 수학이 좀 어려웁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것과? 아니, 그래도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학이요? 걔는 아무리 배워도 자꾸 모르겠어요, 수학은. 저, 우리도 수학은 다 못해놨어. 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0점 맞은 아이가 반에서 반이라서 다 반이라서. 어머니 아무튼 대단하셔요. 그 저번이 예. 그 합격하면 예. 그 예.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뭐 선물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우리 자녀들이 뭐 선물 보낸다 그러는데 알리지도 못했어요. 아 네. 왜요? 알리셔야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나 시험 붙었다 하고 예. 어머니 뭐 해드릴까? 그러면 아이고 나 뭐 저 필요 없고 그냥 용돈이나 한 100만 원 보내라 그랬죠. 100만 원 붙였어요 어저께. 아~ 어떤 아이고 삼촌 성견지며 어, 예, 뭐 좀 사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100만 원 붙였다고 아들이? 아~ 네. 학교에 때려면 아들이 돈 또 보내야 되잖아. 맞아. 아니 네. 또 보내면 또 받으세요 어머니. 예. 예. 오석학교 다니시면서 그 배움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오석학교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자랑해요? 예. 예. 아니, 자랑할 거야 뭐 많지. 친구들 만나서 좋고 오석학교 너무 사람들이 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예. 어머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가실 거죠? 예. 어머니 생각하는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아이 대학교거든 가야지 뭐. 아, 역시 고등 했고 응. 어머니 고등 살면 그때 고등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어머니는 학교 다니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그럼. 예 아맹이도 이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그럼, 그럼, 더 좋추게 예 그래도 젊어지죠 아무튼. 네. 아 학교 다니니까 더 젊어졌을 거야. 예 그 마음으로는 내가 몇 년 젊어진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는 한 지금 한 50대인 것 같지. 이야, 아이고, 와. 멋지다, 멋져. 이게 바로 그 배움의 힘. 맞아. 여든이 넘었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50대인 것 같대잖아. 예. 어머니, 그, 저, 우리 오석학교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간단하게 뭐 드실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저, 와랑와랑 TV 말장씨들이 민족이라는 거 음식들 막 들어있는 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맛있게 예.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예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너무 훈훈하다. 이저 사람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몸소 실천하는. 저런 모습.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나가 가방끈이 제일 길다 얘. 경고지 말라기 또 삼촌 또 저번이... 옛날 얘기 난다. 아... 아니 나들이 무슨 좋은 세월에 태어나신 너가 대학을 못하고 대학원을 못해 시켜줘. 아이가 이것도 잘못 건 너를 막 생각해보래 마 집에 가면 얘기 무슨 일 왔다 갔다고. 아유 그만 그러자. 얘기 안에서 총구리를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하실래?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 이걸 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유 차이 왜 시끄럽게 시리. 일본 우비한 거 가지고. 아 그만 그러자 그만 그러자. 지금 공방 설명. 아니야. 조센지 옆에서 울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약간 하소연 이렇게 하셨던데 아, 아니죠? 하품에서 네. 그래 하품에서 아, 네네. 아, 이호선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81살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해내고 이뤄내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히려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러니까요. 20대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건강이 허락한다면 나는 대학교까지도 갈 것이다. 네. 여든 넘으신 어머니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꿈 꼭 이뤄지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요. 네. 네. 바로 제가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네. 아, 보딩 아일랜드. 보딩 아일랜드. 네. 아,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목장을 또 찾아가고요. 캬. 또 예쁜 보딩 스팟들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 이번 주는 약간의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도 또 제주의 풍광을 즐기는 데는 또 무리가 없었고 또 너무 즐거웠는데요. 자, 그러면 롱보드 타고 제주로 싱싱 떠나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스도 인사하러 가요. 지원이 좋아. 하이. 하이입니다. 지원이. 지원이 잘 있었어?
그리고 네, 차이, 지원이, 발라. 네, 지원이는 지원 받아서 지원이. 오늘 오늘 기회, 저희 찍을 기회. 이름이가 있었어. 와, 진짜 멋져. 야, 둘이 사는 건가요? 네, 여기 와, 진짜 멋있었어. 야, 이런 데가 있네. 뵙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 아, 잘 지냈습니다. 끊고 잘 지냈습니다. 네.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그동안 보드 좀 타셨어요, 선생님들은? 네, 네. 보드도 타고요. 네. 살도 탔어요. 까매지지 않았나요, 저희?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더 까매지신 네. 것 같아서. 살도 탄 것 같아요. 이게 또 열심히 탔다는 또 증거죠. 맞습니다. 인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드와 함께하게 됐는데 네. 저는 그 사이에 좀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훌륭한. 네, 회사에서도 네. 열심히 타고 다니고요. 네. 천둥번개. 여름이네, 여름이네. 오늘은 어떤 거 해보면 좋을까요, 같이? 오늘은 스텝 종류 중에서 네. 360? 360? 네, 360도. 어? 보드 위에서. 아, 저기서 완전히. 저걸 배웠어. 한 바퀴 보면. 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말만 들어서 오늘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롱보드 여신이 된 길입니다. 아직 좀 먼 것 같지만 그래요.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이만큼 너무 조금 쓰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면 한 이만큼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60 스텝 지금 바로 배워보러 떠나볼까요? 네, 가시죠. 번개. 둘, 네. 셋, 네. 이게 360도로 갈 때는 네. 하나, 둘, 그대로 비비면서 포인트, 네. 포인트, 포인트.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처음에 잡아드릴 것 같아요. 아, 네. 잡아주세요. 네, 놓지 마세요. 아,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보드를, 보드를 잡을게요. 아, 보드를요? 네, 보드를 잡아드릴게요. 왜 했네요? 피터팬 하셨잖아요. 네. 피터팬 첫 발이랑 똑같아요. 하나, 하나, 그쵸. 어깨 먼저 가세요. 어깨 먼저. 어깨 먼저. 둘, 그쵸. 셋. 그럼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하나, 하나. 하고 이때. 이때 체중이 네. 오른발로 가면 안 되고요. 네. 땅을 봐도 안 돼요. 아, 그럼요? 멀리 봐야 돼. 멀리?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어깨 먼저 가시면 어깨 먼저 가고 그러면 착착. 네, 그럼 돌기가 되게 편해요. 아~ 네.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네. 움직이는 보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어깨 먼저. 어깨 먼저 출발. 둘, 둘 셋, 넷.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보드를 계속 네. 당기고 있을게요. 네. 네. 이쪽 보고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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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세요. 네. 오, 조심. 거의 됐어요. 하나, 회전. 왼발. 네. 왼발. 아, 여기는. 많이 왔어. 네, 피드. 잠깐, 가만히 좀 있을까요? 네. 비가. 네. 우와. 우와. 아, 비가 오네.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아, 사이에도 저런 놈이 네. 저게 보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드 타는. 아. 원래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드를 타다가. 땅 젖거나 네. 보드 상판에 젖기 시작하면 안 타는 게 맞고요, 안전상. 아... 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돼. 아, 집에? 근데 촬영은 못할 것 같은데요? 감자 그리고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있네. 맛있어.
결국 정서를 변경했어요. 네. 적양이가 2호. 맞습니다. 그렇죠. 네. 둘, 좋았어요. 네, 저희가 비르피에서 새로운 공간에 왔습니다. 네. 짜잔. 와, 날씨가 정말 달라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 마치 다른 세상의 문을 넘어온 것처럼. 네. 생각이 이것이 드는데. 제주 날씨의 그러니까, 묘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얼 제주. 네, 차 타고 한 5분만 가도 달라지는 게 전 제주인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고. 네. 그렇죠. 자, 지금 저희 와 있는 곳은 뭐 뒤에 배경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네. 2호동이죠? 네, 2호동에 있는. 또 유명한 랜드마크 말든 맞아 맞아 랜드마크 제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사랑한 뭐 인별그램 같은 거 보면 여기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네, 찍던데 엄청 많아요. 저는 여기가 그냥 포토 스팟인 줄만 알았는데 네. 이렇게 보드를 타기에 좋은 공간일 줄은 또 몰랐어요. 원래 타세요 타는 곳이요? 여기서 많이 타죠. 네, 바퀴 달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모입니다. 이게 핫플레이스입니다. 이 롱보드 말고도 다른 것도 타요, 사람들? 네, 킥보드나 아니면 뭐 롤러 타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전동보드나 자전거도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몰랐네요. 포토스팟뿐만 아니고 바퀴스팟. 좋네요, 바퀴스팟. 바퀴스팟 이어동.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이렇게 공부 있었네.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기 아쉽다. 계단에서도 막 타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잠깐 동안 멈춰서서 시작. 발라라니 어깨 먼저 체중 앞으로 정상. 자, 멀리 보시고 멀리 봐야 돼. 다시 겨우 서고 하나, 어깨, 오케이. 헌, 네, 자, 좋아요. 왼발이 체중, 어깨 먼저. 체중, 왼발이 체중, 오케이. 오, 네,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지금 좋아요. 하나, 둘, 둘. 준비, 다운. 자, 어깨 쓰고, 무릎 쓰고. 업. 네, 좋아요. 다운, 회전. 업. 오, 회전할수록. 오, 나이스. 발전했죠. 여기 비비세요. 돌아오세요. 뜬 뜬. 그렇죠. 이러면은 연결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한 가지 팁은 네.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 들어왔죠. 네. 여기서 그리고 둘 왔죠. 네. 그 다음에 드는 것보다 네. 그냥 앞꿈치만 살짝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사이드. 어깨 회전. 다운. 정확하게 밟아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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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세요. 아까는 180 더하기 180. 네, 맞아요. 이거는 360. 네, 한 번 이어서.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계속하세요. 아, 네. 네. 실증 안 하셨어요? 네. 10번 중에 7번 정도. 그러니까 네. 확률이 70%가 돼야 그렇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0번 중에 7번에 성공해야. 네, 왜냐면 국장님이 네. 보여줘. 네. 국장님 나왔다. 보여줘. 사장님이나 국장님 보여줘 그랬을 때 저희 국장님 네. 잠시만요 하면서 기술을 세 번 안에 보여줄 수 있어야 근데 그게... 잠시만요 실패했네 잠시만요 이러면 내 게 아니죠.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세 번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 안에 해야 자기 기술이니까 항상 성공률이 높아야 그때까지 연습할 수 있어요. 국장님한테 보여준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야 제게야 감사합니다. 70% 확률을 위해 네. 네 좋아요. 하나 기다렸다가 네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아, 또 빨리 타고 싶다. 네. 아. 오딩 아일랜드 잘 봤습니다. 다리가 근질근질해요. 아까는 또 이제 우리 이시돌 목장, 그리고 또 2호의 속장, 네. 이렇게 또 2호동까지 옮겨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에 따라서 조금 장소를 좀 변경을 했는데 이게 또 보딩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스팟이 있어도 날씨가 따라줘야 되는 거고 또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새로운 스팟을 뜻밖의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보딩의 매력 같아요. 좋았어요. 자, 이번엔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과 재화를 돕는 아주 특별하고 착한 소비, 탐나는 소비생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시세를 또 찾아줬는지, 또 어떤 제품을 만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탐나는 소비생활. 근데 저 어떡해요? 왜요? 우리가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 마지막 편이에요. 아, 그러게요. 저 너무 속상해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제가 갔다 왔던 곳들이 하나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여기가 마지막에. 어디냐? 직접 들어가서 우리 네. 전문가를 한번 만나봅시다. 가봅시다. 가시죠. 갑시다. 탐나는 소비 생활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 안 나나요? 바로 전통의 맛 된장입니다. 100% 국내산 콩과 천일염으로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킨 후 항아리에서 숙성시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성은 두말할 것 없겠죠? 와, 냄새가! 와, 진짜 선생님!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찍어먹어봐줘. 오, 나는 곰... 고추 먹지. 고추 오이 고추나 맵진 않을 거라. 맛있죠? 놀라지 마세요. 자연의 맛 그대로 이건 완전. 야, 우리 엄마 맛이 나요. 나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저 이 장맛을 보면은 아 제주 맛, 우리 어머니 담아나 어머니 맛. 맞아요. 그런 맛하면서 많이. 진짜 나요. 제주 된장. 제주 된장. 제주 된장. 그 마트에서 파는 된장들은 확실히 다른 조미료 맛이 좀 세요. 근데 지금 이걸 먹었는데 진짜 전형적인 된장 맛만 나요. 그냥 애기들도 이 된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자연 그대로 먹으니까 아토피 네. 있는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아, 제가 먹어야겠네요. 이거 혹시 피부에 바르면 피부 좋아지 그러나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재료로 보장하고 맛으로 승부하는 된장은 이렇게 꼼꼼한 포장 단계를 거쳐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수요와 뜨거운 관심 덕분에 장애인 직원분들의 직업 재활 욕구도 또 일에 대한 만족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주로 어디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토속 된장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많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시설에서도 뭐 급식 재료로도 네네. 지금 소비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큰 대형 식당 같은 데도 몇 군데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좀 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구입 좀 해주세요. 많이 좀 알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네. 많이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정성과 차분한 마음, 동시에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드는 양초 역시 이곳의 대표 생산 물품입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특수 양초를 개발 생산해 도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판매 중인데요. 선생님, 여기 오신 몇 년 정도 되셨나요? 10년 넘었습니다. 아, 10년? 여기 직원분들은 여기 그 일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까도 15년 경력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여기서 일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사이좋게 일을 하는 거가 제일 행복했어요. 사이좋게 일할 때. 역시 네. 이거. 어이구,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기분 좋아요. 야, 그럼 저희가 우리 인정 선배님이 저희한테 뭐 좀 보여줄 게 있나요?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포장 부분에서는 인정 씨가 제일 최고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포장하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포장이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섬세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완벽한 포장 상태가 되는데요.
포장의 달인 민정님의 솜씨,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랍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까다로워.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 양초의 재질 때문에 집어넣는 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게 뭔가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네. 벌려놓으면 안 되지. 아, 벌려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벌리고 있잖아요. 아니, 벌려놓으면 안 돼. 자, 준비, 시작! 반칙이야. 옷이 안 들어. 와, 안 들어. 선배님, 나 선배님 깰 것 같아. 선배님 깰 것 같아. 아이, 인제 씨가 있어. 꼴등, 꼴등, 꼴등.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 민정 선배님 초를 제일 늦게 잡았어. 근데 그 와중에 스피드가 보통이 아니야. 네. 오. 맞아요. 진짜 10년 경력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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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직도 커피 마셔요? 저는 꽃차 마시는데. 아, 향기롭다. 이런 이 건강한 맛. 아, 향기롭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요, 저희 직업젤 사업 중에 저희가 꽃차를 하고 있거든요. 꽃차는 제주에 있는 꽃과 그리고 열매, 잎사귀를 가지고 저희가 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가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아까 저희 된장도 그렇고 지금 이 꽃도 그렇고 다 천연 재료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울림터에는 정말 순수한 천연 네. 재료를 이용을 해서 된장도 만들고 그리고 꽃차 그리고 네. 양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순수 파라핀 원료로만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네.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제가 막 땀도 나고 막 덥고 그래요. 그럼 이거에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땀 닦아드릴게요. 땀 닦는 것보다 더 좋은 차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솔잎으로 만든 솔잎. 이 차를 마시면 땀도 다 제거되고 남자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불로장생차예요. 아,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 좋은데 그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 한번 음미라. 오, 맛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 솔향이 좀 씁쓸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끝에 그 단맛. 예. 아, 너무 마르셨어요. 그죠? 딱 뭐 없어. 그리고 먹으면 쭉쭉 들어가게. 컵까지 먹고 있고, 컵까지 먹고 있고. 너무 잘 아신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웅님 어서 오세요. 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꽃차하고 토속 된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양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꽃차 그리고 된장. 된장. 자, 여기 저희가 된장을 먹어봤는데 집 된장 느낌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아, 여보야 미안해 그냥 살게님. 그냥 오늘 사면 됩니다. 네. 오늘은 3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에게 손수건. 손수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연 손수건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스카프랑 천연 손수건. 천연 맛있죠, 이거. 맛있죠? 그렇죠? 우리 우프만 안 먹어. 신경하니 무감사게. 청주 우프만 먹어. 먹으랜 준 거? 그만 먹으래. 민감해. 먹으랜 건강 먹는 머리만 먹는. 맛있게 먹어 사주게. 맛있게 하다 사과 먹는 거 아니게. 한두 개 그 먹으랜 거. 그 아깝수단 거 삼킨 거. 아이고 그거. 여러분 지금 이건 싸우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주도 사투리가 특유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드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진짜 시중에 파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저 이거 저 전통 식품 인증을 받았거든. 거기서도 와서 이거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전통 식품 인증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들 만약 이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 녹색창에 어울림터를 한번 쳐보세요. 어울림터를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나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자, 삼나는
탐나는 소비생활. 네, 오늘은요 정직하고 착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 또 꽃차 양초를 만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만나봤습니다. 네. 특히나 이 꽃차가요 생소했던 그 꽃차 만들기 직종 개발을 통해서 이 근로 장애인 분들의 정서 안정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 노력한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고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시설들 또 많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기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는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는 이런 또 착한 소비 생활을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고요. 착한 소비가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더욱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모두가 윈윈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도 쭉 만들어지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저희 워랑워랑 TV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그 해수욕장은 다 폐장을 했는데 네. 지금 늦더위가 너무 심해져서 맞아요. 아직도 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잠깐 여러분 참아주는 것, 또 잠깐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긴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들은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